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파일 신춘분석. 예, 오랜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들이 계속 김종인을 너무 노골적으로 빨아줘요. 그렇죠? 막 똑같은 기사를 기자들 이름만 바꿔서 또 올리고 뭐 그런 일도 있어요. 정청래 의원님 페이스북 가보면요. 뉴스원의 기자들이 기자의 이름만 바꿔서 똑같은 기사를 막 써주고, 그래서 김종인은 굉장히 빨아줍니다. 뭐5.18, 뭐 묘역에 무릎을 꿇었다, 사과를 했다, 뭐 이런 일들을 해주고, 뭐 정은경 본부장을 만났다, 굉장히 선제적으로 김종인을 이렇게 띄우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많은 분들이 김종인이가 대권 행보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김종인이가 직접적인 대권 행보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킹메이커를 만드는 언론의 작업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김종인이가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력을 더욱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인물로, 그러니까 김종인을 키워줘야만 대권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김종인이가 누구를, 이 사람은 우리가 대권 후보로 영입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파급력이 생기겠죠. 그렇죠? 굉장히 파급력이 생긴다고요. 김종인이가 아무 아이 뭐 저는 뭐 이당 저당도 저는 민주당도 가보고 뭐 미통당도 와봤는데 별반 차이가 없다고 파이어 막 이렇게 아주 가벼운 이당 저당 추후 김종인 선생으로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대권 후보가 없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이를 굉장히 띄워줌으로써 나중에 김종인이가 누굴 영입하냐에 따라서 김종인이가 이분 괜찮다라고 하면 그분에게 힘이 실려지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김종인을 비판하기보다는 칭찬하는 기사들이 많은데, 김종인은 그 대신 왜 비판을 받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있어요. 왜 그러면 2016년 민주당에 있을 때는 왜 그렇게 5.18 묘지가 가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그런 행위를 못했냐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꼬집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2016년 더불어민주당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 할 때는 오히려 호남과 선을 긋고 문재인이 어떤 호남에 반문 정서가 있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그 당시에 내려오지도 못하게 하고, 오히려 호남에서 자기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그래서 김종인은 사실상 전두환의 국보위에 있었으면서 5.18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5.18 신군부 세력들의 부역자임은 분명하죠. 그렇죠? 5.18 신군부 세력의 부역자 맞아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됐을 때 5.18 묘지 가서 무릎을 꿇었을 때는 만약에 꿇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성을 볼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어때요? 민주당에 있을 때는 전혀 그런 행보 안 하다가 미통당에 갖고 이런 행보를 하니까 진정성이 없다. 4년 전에는 반성하기는 게 없었고 지금은 반성한다. 흥행 실패. 아무리 언론이 빨아줘도 실패. 요즘 언론이 난리 났어요. 정광훈 문제로 미통당과 어떻게든지 정광훈은 일당에 선을 거줘야 되는, 그렇죠? 선을 거두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눈물겨워요. 대한민국 언론 미통당 살리기에 너무너무 그거와는 다르다. 주호영 얘기를 하죠. 그거와는 선긋고요. 정광훈과는 당도 다르고 총선 때 저쪽도 후보를 내서 표를 갉아먹기도 했다. 정광훈이가 뭐 기독당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정광훈과 당이 다르다. 정광훈이가 언제부터 정치인이었나? 정광훈이는 목사라며. 무슨 정광훈을 얘기할 때 당연히 정광훈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주호영이의 말을 들어보면 정광훈이를 당 대표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미래통합당 아주 곤욕스러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통당 주범이잖아, 공범이잖아. 거기에 민경욱이는 어떻게 할 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광훈이라는 선을 긋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정광훈이가 그 주가 돼갖고 그 실시한 집회에는 그 민경욱이는 뭔데? 김진태는 뭔데? 홍문표는 뭔데? 그럼 미래통합당은 뭐이 사람들은 왜 아무 처벌을 안 하는데? 안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민경욱 얼마 전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분들 청와대 대변인 했던 애들이에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하고 아직도 미래통합당 안에는 친박이 남아 있잖아요. 응?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응? 뜬금없이 이제 와서 주호영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문재인 대통령 3단계 미루다가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다. 빨리 3단계 올리자는 거예요. 미래통합당이 진짜 대한민국의 방역을 위해서 3단계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3단계를 올리자고 할까요? 아니죠. 아니라는 거 너무너무 잘 알죠. 미래통합당 니콜 진정성 없는 당. 진정성이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미래통합당은 오로지 문재인 정권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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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정당이에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든지, 대한민국이 망하든 말든 자기네들이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새끼들이에요. 어? 3단계가 어떤 일인데, 예? 청와대는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죠.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 10인 미만 이상의 모임을 할 수도 없고, 전부, 저기, 격상될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자영업자들은 죽고, 그쵸? 일명 락다운이라고 해요, 락다운. 여러분들, 미통당의 주호영이가 3단계 격상을 외치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미국이 락다운을 했었어요. 미국이 3단계, 즉 락다운을 했었고 중국도 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경제 성장률이 엄청난 마이너스가 돼요. 아예 경제 자체가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미국은 락다운 시기에만 13%에서 15% 정도의 경제적 성장이 마이너스가 됐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요. 그건 뭐예요?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도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0.8로 가장 선방했다는 우리나라인데도 마이너스 역성장했다라고 욕하는 새끼들을 해서 결국은 성장률 마이너스 갖고 때리라는 의도죠. 응? 이해가 가시죠? 락다운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분기 성장률이 완전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기저기서 조중동과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 코로나 대응 제대로 못해갖고 엄청난 경제성장 마이너스 0.8%인데도 지랄지랄 개지랄을 하는데 50% 아니 20% 막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나오겠냐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말아먹고 나라를 망하게 했던 새끼들도 현재의 미래통합당에 있는 인간들이고 국민을 학살했던 새끼들도 미래통합당 새끼고 결국은 미래통합당이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 저는 3단계 이미 국민들은 3단계 이상의 스스로들의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이 청와대는 왜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락다운을 실시할 경우에는 경제가 마비가 되는 여러분들 그 책임은 현 정부 집권 세력에게 가요. 대통령은요 방역과 경제를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현실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 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을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미래통합당의 저런 진정성 없는 3단계 인상은 여러분들 절대 반대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300명에서 200명대로 줄고 저는 이번 주말을 고비로 해갖고 다음 주면 안정화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법원을 향해서 오늘 쓴소리 한마디 했습니다. 잘못된 집회 허가 때문에 다 무너졌다. 박형순 부장판사 공개를 비판을 했죠. 너무 원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우 의원이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뭐 여기저기서 뭐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저는 우리나라의 법관들 본인들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대국민 사과해야 됩니다. 법관이 신이에요? 본인들도 잘못된 판결을 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대법원에서 저는 사과를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자기네들이 신이에요? 자기네들이 하는 건 무조건 옳은 판결이에요? 판단이에요? 아니죠. 저는 분명히 법관들도 대한민국의 검사 판사들의 가장 특징이 뭐냐? 본인들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그 오만함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반드시 박형순 금지법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잘못을 인정을 하고 본인들도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죠. 자기가 저지들이야. 자기가 심판자가 되려고 해요. 심판자?
누가 그런 권력을 줬는데 국민이 줬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을 했다 그러면 그런 심판자 역할을 했던 판사 당연히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오만은 누가 키워줬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저는 위기 속에 더 강한 우리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 분명히 잡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치밀하신 분이죠. 시나리오별로 확산이 될 경우에 어떻게 하고 하나하나 국무회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의 메시지가 자주 나와야 돼요. 그렇죠? 대통령의 메시지가 자주 나오면서 국정의 운영의 책임자,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은 대통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을 시켜줘야만 국민들이 더욱더 안심하고 대통령의 방역정책에 더욱더 따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더 메시지를 자주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공권력 엄정히함 세우겠다.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 아시면은 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에 의해서 코로나 위기에 종교 집회 표현의 자유 피해 입히며 주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이거는 정광훈의 그 일당과 의사 집단 파업에 대한 경고예요. 그래서 지금 최대 집이가 누굽니까? 서북청년단이라는 거 만들어갖고 의배충 아니에요. 우리 상장사 회장님 이름 상 좀 다시 팔릴까 했는데 다시 이 코로나 대유행 때문에 상이 좀 안 팔리셔서 걱정입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시죠. 공권력 엄정히 세우겠다. 정광훈과 의사 집단들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어제 뉴스타파에서 박덕흠 가족건설사 피감기관 수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죠. 이게 뉴스타파 MBC 스트레이트 이거는 그럼 여러분들 이게 난 참 웃긴 게 주호영 뿐만 아니라 박덕흠 가족건설사 피감기관 수준 의혹의 사보임 이게 사보임으로 끝날 일인가요? 이걸 왜 사보임으로 끝내? 검찰 뭐 하는 거야? 민주당 의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봐. 벌써 사준모 법세련 이거 게시장 박덕흠 내일 바로 고소장 이거 써야 돼요. 아니 이거는 피관 사보임으로 해갖고 교통 국토교통부에서 딴 일로 갈 그 이동할 일이 아니라 이거 검찰 수사 받아야죠. 어? 이거는 검찰 수사 받아야죠. 박덕흠 고소. 이거 검찰 일거 수사해야지 뭐해. 윤석열 어디 갔어? 윤석열이 안 보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지금 받고 있는데 표창장 뒤지러 수십 군데를 응? 압수수색 하더니 검찰 어디 간 거야? 어? 우리 덕흠이 형 기다려! 응, 우리 박덕흠 네 이거는 사보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예, 이거는 바로 개국본에서 내일 법무팀에서 바로 이것도 고소장 예, 바로 해서 검찰 잘 수사해야지. 응? 덕흠이 형 제가 얘기했잖아. 니네들이 키운 사준모 법세련 왜 법세련 사준모는 박덕흠 사건에 가만히 있을까? 어? 안 그래요? 사준모 뭐해? 고소해. 법세련 뭐해? 니네들 고소 안 해? 우리가 해? 사준모 법세련 니네들 이런 거 해야지. 왜 안 해? 안 하면 우리가 할게. 네. 어쨌든 이런 인간들이 국토교통위에서 응? 세 번이나 간사를 하고 참 평생 응? 이러면 안 되죠. 본인이 피감기관을 이용해서 특혜와 이익을 제공한 심각한 사건이고 응? 이거는 국회의원의 본인들 건설회사 이런 것들을 400억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야 서준모 법세련 니네 언론 기사만 보고 니들 고소하는 전문이잖아 왜 안 해? 내일 안 해? 우리가 한번 할게. 박덕흠 씨 당신은 이건 사보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고소고발이 먼저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